일단 26살부터 6월달 한번 띠별을 풀어볼게요. 6월달 돼지띠. 직장이나 어떤 변화가 있는 달이에요. 움직이셔도 괜찮아요. 활동성 있게 움직이셔도 되고. 38살. 금전이나 부동, 소송, 뭐 다툼 이런 거는 뭐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은 보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근데 그런 문제를 조금 실경이는 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이제 50살 신해생이죠. 신해생 돼지띠들은 뭐 좀 손해 보는 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돈이야 뭐 그냥 실처럼 따라다니는 거고 실과 바늘이니까 시작을 하려는 것도 그렇고 조금 손실이 많이 따르는 달이니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이제 62살 작년에 한갑 지나고 이제 뭐 기해생이네요. 뭔가를 하락하고 움직이고 뭐 확장금 내가 조금 더 크게 움직이고 싶다 하셔도 돼요. 운기 괜찮습니다. 6월 달에는. 경자년 7월 달 돼지띠 운세. 26살짜리들 이거 보면은 아마 7월 달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움직이는 달, 또 휴가철 더우다 보니까 이럴 때 젊은 친구들 특히 유흥적으로 조금 조심하면 좋겠고요. 그러다 보면 돈도 나가겠죠. 금전 손실이 들어오는 달이니까. 그다음에 38살. 뭔가를 내가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계속 먹고 있던 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조금 빨리는 진행은 안 돼요. 조금 느리게 천천히 좀 신중하게 확장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. 내가 신중하게 근데 급하게만 서두르지 않으면 내가 뭐 가게를 한 평 늘려서 할까 뭐 괜찮아요. 또 이제 50세 돼지띠 신해생들은 뭐 6월 달에 조금 힘들었는데 7월 달에는 또 그런대로 뭔가가 진행이 되고 또 움직임도 빠르게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뭐 성사도 되고 그런 달이니까 또 힘내시고요. 그 다음에 62세 6월 달에 이제 좀 좋은 달수였는데 7월 달로 접어들으니까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.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. 8월 달에 이제 휴가철이 많이 다가오고 막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어디 움직이고 뭐 이러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놀려고 그만두고 이런 거 너무 안 좋아요. 그런 것만 자제해 주시고 38살 돼지띠들은 조금 힘들었죠. 8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풀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조금씩 풀려가니까 힘내시고요. 50세 신해생 돼지띠들도 뭐 7월 달에 조금 괜찮더니 8월 달 되니까 또 좀 답답해요. 그냥 흘려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 뒤에 이제 돼지띠 분들은 좀 성급하게만 이 돼지가 좀 민감해요.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아요. 자기 스스로 남이 줘서도 받지만 내 스스로도 너무나 잘 받아요. 민감하고 또 욱하는 성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욱함만 조금 줄여서 가시면은 또 6, 7, 8월 달 이렇게 좀 잘 넘어가시리라 저는 믿어요. 이 돼지띠들이 복이라고도 돈이라고도 보지만은 우리가 생각지 않게 돼지가 민감하고 예민하고 굉장히 게으르지도 않아요. 또 부지런한 사람들은 굉장히 또 부지런해요. 이게 다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근데 특징은 있어요. 욱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민감한 거는 돼지띠의 특성상 피할 수가 없어요. 그런 것만 조금 자제를 하시면 모든 일들이 잘 풀어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. 항상 대구 유명한 점집 청궁사 회원이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요. 힘내시고 또 12띠 이렇게 지금까지 다 풀어냈는데 다 모든 분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항상 뒤에서 제가 기다리고 빌고 이렇게 기도해 드릴게요. 마음속으로 항상 빌고 있으니까 힘내세요.